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텐튼파이브입니다. 6월부터 찢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된 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때 아닌 감기 걸려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도 은근히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제2의 코로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감기는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녹음에는 지난 LG 기아의 주중 시리즈 정리를 해보면서 앞으로 두 팀의 행보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중 시리즈 정말 양팀에게는 다사다난했습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경기가 많았고요. 그럼 지난 주중 시리즈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기아가 비교적 쉽게 11-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때 심판진의 어이없는 노스윙 판정도 있었고 LG의 선발 투수 양현종 선수의 팔 저림 증세가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현종 선수는 피로 누적에 의해 이 경기가 끝나고 1군에서 제외가 됐는데 저는 이건 잘했다고 봐요. 아직 시즌도 많이 남았는데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현진과의 대결 뭐 이런 것 상징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실리를 챙기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했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책입니다. 뭐 3차전에서는 기아가 사실 이기긴 했지만 실책으로 헌납한 점수가 두 점 있었죠. 1차전에서는 LG가 11실점을 했는데 자책점이 5점에 불과합니다. 결국 실책이 지배한 경기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사실은 실책은 기아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 번째 경기도 그랬었고 원래 또 기아는 리그 1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책 리그 1위입니다. 근데 LG도 최근 경기에서 실책이 지배한 경기가 좀 있어요. 뭐 문보경 선수가 그 1차전 때 그랬던 것도 있고 홍창기 선수도 삼성전에 좀 그랬었고요. 이제 두 팀은 앞으로도 치열한 순위 싸움 속에서 시즌이 거듭될수록 우승을 노리기 때문에 한 경기에 한 경기 결승전 같은 경기가 계속될 텐데 이 실책을 줄이지 못하면 중요한 경기를 놓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LG가 7-5로 역전승을 했고 세 번째 경기는 기아가 6-5로 재역전승을 하면서 결국 기아 타이거스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경기는 모두 7회 초까지는 한 점이 아쉬운 짠물 야구를 하다가 7회 초부터 갑자기 테니스를 해버리는 경기가 되었다는 거죠. 두 경기에서 7회부터 낸 점수가 LG가 총 10점, 기아가 총 5점입니다. 그리고 승리투수와 패전투수가 모두 불펜진에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양팀이 선발진이 붕괴된 상황, 기아는 맨 처음 까마귀 윌크로우가 부상으로 나가고 뒤이어 이유리도 부상으로 이번 시즌 하차하면서
선발진이 붕괴되었고 LG는 시즌 초반엔 두 명의 외국인 투수가 부진을 겪다가 이제 안정을 찾자 이번에는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하던 임찬규, 최원태가 부상으로 2군으로 내려간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구원진의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었고 기아는 장현식과 최지민이 굉장히 많이 지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도 좌완 스페셜리스트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김유영 선수는 좀 괜찮게 던지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우찬 선수는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김진성과 마무리 유영찬에게 심한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요. 사실 LG는 사실 기아는 장현식 선수와 최지민 선수는 2군으로 좀 보내면서 좀 쉬게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작년에도 많이 던졌고 특히나 최지민 선수는 대표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던졌거든요. 그리고 LG는 김진성에게 걸린 과부하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의문입니다. 여기서 좀 예상을 하죠. 어차피 지금 부상으로 나간 선발 투수들이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전제 하에 기아는 임기영, LG는 정우영 선수가 얼마만큼 과부하가 걸린 각 팀의 개투진의 활력수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임기영은 제가 볼 때는 선발로의 전환은 이번 시즌은 힘들다고 봐요. 이미 동계훈련도 선발로서의 동계훈련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함덕주가 없는 상황에 마땅한 왼손 스페셜리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우영 투수가 작년 같은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중 시리즈가 끝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주말 시리즈 또 각 팀이 과연 주말 시리즈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도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일정을 보면은 기아는 지금 내일 아마 윤영철이 나오고 모레 황동화가 나오고 일요일 날은 어쩔 수 없이 양현종이 내려갔기 때문에 유현진과의 맞대결에서 만약에 토요일 날 비가 안 온다는 전제 하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어떤 땜빵 선발 투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LG전을 그나마 그렇게 혈전 끝에 그래도 위닝 시리즈로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지치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또 그 전 시리즈 이겼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여유 있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승 2패만 해도 괜찮다고 봐요. 너무 지금 무리할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보니까 KT와 이제 홈에서 3연전을 갔습니다. 이 홈에서의 3연전 같은 경우에 손주영이 일요일 날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임찬규와 이 최원태가 없는 상황에서 내일 선발 투수는 이제 이상영 선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 이상영 선수가 과연 어떻게 잘 끊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잘 던져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지금 LG도 선발이 지금 마땅치가 않은 상황에서 내일 웨스 벤자민을 만나거든요. 이 경기가 LG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LG는 지금 개투지를 풀 가동하고도 졌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소모와 멘탈적인 소모가 많은 상황에서 이걸 얼마나 잘 수습하고
주말 3연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상 예, LG와 기아의 주중 시리즈 리뷰 및 앞으로의 예상을 같이 해드렸습니다.